4월 12일 화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끝까지 견디며 사랑합시다. 끝까지 견디며 사랑합시다. 찬송가 212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8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4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은 그의 신분에 따라 그에 맞는 행동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따라야 할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은 특별한 어느 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그 특별한 때에 반드시 따라야 할 태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때는 바로 이 세상이 끝나가는 시기, 즉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한 사람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시기,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에 관하여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죽이고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유혹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돈과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와 흡사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며 우리로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바로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세 가지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방신들의 우상과 인간의 탐욕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아마 이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저 교회뿐일까요? 이는
교회라는 한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앙인의 마음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에는 본래 거룩해야 할 곳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더럽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말들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생각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내 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산이 지닌 각별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예수님이 핵심 설교인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말 설교를 하고 계신 곳도 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게 되었을 때, 즉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은, 나의 언어는, 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나의 삶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과 열정을 회복하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견뎌내셨으며 십자가의 고통 또한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고난주간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는 오직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여도 견뎌내는 사람들 뿐입니다. 동대문에 신창축구화라는 국내 유일의 수제축구화 전문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41년 동안 오로지 축구화를 만드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사실 축구화라고 한다면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등 이 유명 브랜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이름도 모르는 신창 축구화를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직접 조기 축구회 경기를 돌아다니면서 축구화를 홍보했습니다. 힘든 일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내쫓기기도 했고 괄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이 일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어서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은 축구화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무엇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축구화를 만든 끝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북한에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을 보급하는 장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남녀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그 둘 안에 어떤 풍파도 꺾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동안에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견뎌내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의 배신과 많은 적대자들의 조롱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위해 견뎌내는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첫째,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둘째, 물가 안정과 부동산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